중화공업을 만들지 못했으면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준은 대충 아마 잘 나갔으면 지금 말레이시아 정도 수준입니다. 말레이시아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말레이시아와 한국은 완전 질적으로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이 유신 시절에 고생한 사람들도 많죠. 민주화 운동을 하다 감옥에 간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지아 시인인데, 이분은 유신 시절에 거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저항 시인으로 해서 아주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고. 최근에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란 사람은 깡통이다. 사퇴하기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박정희 자기를 감옥에 보내, 뭐 한 무기징역 좀 받았었거든요. 다 살지는 않았지만 전두환 정권 들어서서 나갔어요. 박근혜 씨가 박근혜 씨를 지지한다. 그 이유는 아버지 어머니를 아, 그리고 흉탄에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유신 시절에 기사 썼다가 해직이 돼가지고 신문사에서 쫓겨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새 유건일이라는 분이 아주 그 좌파, 종북 좌파를 비판하고 하는 글을 쓰고 있는데 그분도 감옥에서 한 7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편에 서가지고 글을 많이 쓰는 사람 중에서 박정희를 싫어했다고 박정희한테 뭐 핍박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여러분 이렇게 구비치다가 보니까 지금쯤 와서 대한민국과 맞는 거예요. 박정희를 비판하는 것하고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건 다르죠. 정부를 비판하는 게 국가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싸우면은 설사 좀 뭘 하더라도 화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울타리를 부수고 저 다른 데 가서 놀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제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선거를 잘못하면은 한국은 어린 민주주의인데 한국처럼 어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잘못하면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두 나라 예를 들겠습니다. 1936년에 스페인은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는 이 민주주의 발전 속도가 좀 늦어요. 그러나 한국보다는 훨씬 민주주의 역사가 깁니다. 이 스페인이 투표를 해가지고 좌익 정권이 등장을 했습니다. 1936년에. 좌익 정권이 등장해가지고 공산주의 정책을 막 쓰니까 부자들하고 교회, 군대가 불안감을 느끼다가 드디어 프랑코란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내전이 됐습니다. 스페인 내전. 이 2차 세계대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하나의 조화선이 된 건데 1936년부터 39년까지 그 스페인에서 자기들끼리 공화파와 무슨 왕당파 이렇게 나누어져가지고 그 평화로운 나라가 싸움박질을 하다가 한 50만 명이 죽었어요. 자기들. 그런데 그것도 그때 공화파가 좌파인데 좌파 쪽에 들어가서 종군했던 사람들이 문학가들이 많았어요. 기자들도 많았어요. 그 문학가 중에 유명한 사람이 미국 사람 헤밍웨이입니다. 헤밍웨이가 쓴 소설이 영화가 된 거 있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게리 쿠퍼하고 잉그리드 버그만이 나오는 1942년에 만들어진 영화. 뭐 그런 등등을 해가지고 굉장히 공화파, 좌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원래 지식인은 좌파예요, 우리나라들이. 근데 사실은 다 양쪽이 다 무자비한 살육전을 해가지고 결국 프랑코가 이겼습니다. 이거 선거 잘못됐습니다. 1970년에 칠레에서 거기서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았어요. 누굴 뽑았느냐. 아얀데라는 공산주의자를 뽑았습니다. 소수파였어요. 이 사람 집권하고 나서 정책을 사회주의적 정책을 쓰고 국유화를 하면서 친소로 가고 반미로 가다가 쿠데타가 났습니다. 피노체트라는 사람 쿠데타를 1973년에 일으키고 아얀데는 자살하고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다행히 피노체트라는 사람이 박정희를 아주 존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칠레 경제를 회복시키고 해가지고, 칠레가 지금 남미에서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되고, 피노체트를 존경한 사람이 아주 그 나라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 선거를 잘못하면 이렇게, 한국이 이번 대선에서 잘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가만히 이렇게 마음을 좀 비우고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군대는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종북 세력은 국군의 적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종북 세력은 국군의 적이다. 맞습니까? 국군의 적 맞습니까? 그런데 국민은 그 종북 좌파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을 대통령을 뽑는다. 국군 통수권자를 뽑는다. 그러면 대한민국 안에 종북 세력을 적어놓고는 국군이 있고 또 종북 세력이 있다. 역적 모의를 집행하려고 하는 그럼 대한민국은 온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의미가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을 선거를 통해서는 정권을 못 잡도록 저지할 거냐 아니면 헌법 파괴하는 세력한테 정권을 넘겨줄 거냐 하는 것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선거가 반역을 지지할 거냐, 선거가 반역을 진압할 거냐 하는 것이 걸린 선거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이런 선거를 할 때는 적을 편든다든지, 적이 편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는 것은 국가적 자살입니다. 즉 스페인이나 칠레 같은 거.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오니까 이런 걸 좀 해명해 달라고 저한테 메모를 해 주신 분이 있는데, 북한이 퇴짜 놓은 노 대통령 표지석 청와대 거지 대응을 중앙일보 2008년 2월 15일에 나온 기사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다음번에 연말에 한 번 더 우리가 선거 앞두고 모일 기회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12월 15일이니까 그때 한번 선거 투표한 나흘 전이니까 아마 분위기가 지금하고 또 많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날 시간 나시는 분들은 여기 부산역 광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앉아주십시오. 잠시만요. 지금 여기 엘리베이터가 4대밖에 없는데 앞에 또 결혼식 때문에 필요하느라고 사람들이 많이 와있어요. 그러니까는 한꺼번에 나가시면 다칩니다. 그러니까 뒤쪽부터 천천히 나갈 수 있도록 앞에 분들은 좀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뭐 조원차 선생님께 질문 드릴 수 있으면 좀 한번 좀